어디 있어? 뭐가? 어? 뭐가? 이벤트 잘했어? 뭔 이벤트를 잘해? 아, 그 여자친구가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? 아니, 그 길에다가 촛불 세워놓고 하트 크게 촛불 만든 다음에 가운데 여자친구 세운 다음에 딱 들어가서 무릎 꿇고 반지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해줘. 안 했어? 했어, 했어. 어? 형이 그 하라는 대로 어? 촛불 이거 하트로 만들어가지고 여자친구 안에 들어가게 했어. 어? 근데? 했는데 여자친구 긴 원피스 입고 와가지고 그 원피스 그 촛불 붙어가지고 원피스 다 탔어. 어? 형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. 아이. 아니 원피스가 이렇게 탔다고? 그래. 어? 다 탔어. 여자친구 막 뜨거워서 지금. 아. 야. 그래도 뜨거우면 보냈겠네. 뭔 소리 하는 거야? 뜨겁게 다 탔다며 원피스. 야 원피스면은 중간에 끊어진 없이 다 탔을 거 아니야. 아이 진짜 이씨. 아 이거 어떡하냐. 여자친구 어떻게 풀어주냐. 아이씨. 아 그래가지고 형 여자친구 잠깐 올 때 화 풀어주려고 꽃 준비했는데 이거 주면서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할까? 아 여자들 근데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왜? 여자 꽃 안 좋아해? 생각보다 꽃을 별로 안 좋아해. 이게 많이 썩잖아? 그럼 버리기도 애매하고. 아니 이거 안 썩는 거래. 처치곤란. 안 썩는 거고 나 여자친구한테 꽃을 선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그치. 첫 번째 꽃 선물이야. 아씨 꽃 별로인데 내가 볼 때. 아 근데 또 형 말대로 또 해. 이거 안 줬다가 또 안 풀리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면은 물어봐. 어? 물어봐. 왜? 여자야. 여자는 여자가 잘 알잖아. 아 그래? 여자야 저분들. 어? 가죽 잠바 입었다고 남자인 줄 알았어? 아니 나 김보성이 앉아있는 줄 알았지. 뭐라고? 김보성. 의리. 어. 의리. 아니 뭐 가죽 잠바 입었다고 남자 뭐 바바리맨 아니야. 아 그래? 어. 한번 물어볼까? 여성분이야. 저 보성 씨. 보성? 네? 보성 씨인데 왜 쳐다보시는 거야? 그게... 본인이 인정한다는 거네. 그래? 혹시 제 얘기 들으셨어요? 저희 얘기? 아니 여자친구랑 좀 화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 꽃을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주면서 하면 화 풀릴까요? 좋아할까요? 네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여자들 꽃 좋아해요? 네. 꽃 좋아해요? 네. 아니 생각보다 안 좋아. 아씨. 아니... 아 됐어 됐어. 어? 여자친구 밖에 왔대 밖에 왔대. 저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힘내! 어? 아니, 꽃 좋아하세요? 네. 왜요? 본인 닮아가지고? 보성이 형. 아, 뭐. 네? 아, 꽃 좋아, 아, 저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요? 예? 네? 사진 하나만. 아, 저 그 카톡 프사 꽃 사진 내놓으려고. 아, 인정하시는 건가요? 아니. 아니에요? 야. 왜 이렇게 금방 와? 그거 뭔데? 지금 날씨 다... 야 오늘 17도인데? 응? 안 추운데 볼이 왜 이렇게 빨개? 싸대기 맞았어. 어? 싸대기. 누구한테? 여자친구한테. 여자친구한테 싸대기 맞았다고? 왜? 여자친구 꽃 알레르기 있대. 막 지금 막 비염 막 이거 코에서 막 간지럽다고 막 기침하면서 막 나를 째려보더라고. 세상에서 꽃이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 내 여자친구가. 아니 왜 저분을 째려봐? 아, 왜 째려봐? 여자 꽃 좋아한다면서요? 아니 알레르기 있는지 몰랐겠지. 그게 아니라 내가 꽃 선물 말고 여기 현금하고 뭐? 현금하고 이렇게 금팔찌 있었는데. 아니 뭐 돈 얼마야? 이거 500만 원. 그걸 왜 갖고 댕겨? 이거 보증금 빼온 거야. 왜? 어? 여자친구 화 풀어주게 하려고. 어 이걸로? 내가 이거 갖고 갔으면 여자친구가 풀렸을 텐데 꽃 좋아한다고 해가지고. 아니 저기 죄송한데 혹시 금팔찌랑 500만 원이랑 이거 세 개 이렇게 꽃이랑 준다는 뭐 본인은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? 500이요? 500이요? 왜 그랬어요 나한테? 왜 사람 인생 왜 좆대기 만들었어요? 예? 아니 네가 500 있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. 뭐야? 어, 왜? 그럼 저한테 관심 있으신 거예요? 예?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나 한번 꼬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? 네? 야, 지금 바바리 입은 누나 지금 소름 돋았나 봐. 표정이 싹 굳었어 갑자기. 아 형 여자가 여자를 잘 안다. 저분 맞네. 남자분 맞는 것 같아. 아니라고. 남성 호르몬이 많을 수는 있어도 여자라고. 이렇게 한번 해봐. 맞네. 의리 맞네. 의리 맞아. 의리 김보성 맞아. 남자 맞네. 저기 봐봐.
아 그, 미치겠다. 아, 내 말 들어. 아유, 답답하다 참. 진짜. 씨. 잠깐만 형. 왜? 여자친구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는데? 연락하지 말라고? 어. 그거 어떡하냐? 뭘 어떻게 막 바로 연락해야지. 아 연락하지 말라는데 바로 내가 연락하면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있잖아. 아니야. 바로 풀어. 여자들이 원래 연락하지 마 그러잖아. 그럼 지금 빨리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나를 풀어줘.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?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? 아 어떻게... 아, 물어봐야 돼. 아씨... 물어봐 그러면. 저기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. 여자친구한테 바로 연락하는 게 나아요? 아니면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? 조금 생각할 시간... 아 아닌데... 바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아 믿어볼게. 믿어볼게요. 네. 아, 내가 또 부성형 남성 호르몬이 많아. 아니야, 그래도 여성분이... 형,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다. 왜 빨리 연락 안 하냐는데? 봐봐. 진짜로 헤어지고 싶어서 그래? 왜 답장을 안 해? 아우, 답답해. 내가 보내라 했잖아. 아니, 왜... 왜 또 째려봐? 아, 왜 이렇게 째려봐?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면서요. 네? 아이... 그래서 제가 연락 안 했던 여자친구 왜 빨리 답장을 안 해? 이렇게 헤어지고 싶어? 이렇게 왔... 부성형 스타일이 그런가 보지, 원래. 왜 자꾸 저 좆대게 만드는 건데요? 아이, 미친놈아, 네? 뭘... 아니, 너 여자친구랑 몇 년 사귀었어? 7년 사귀었잖아. 아, 그만 째려보고. 7년 사귀었는데 그거 뭐... 야, 이딴 걸로 금방 헤어지겠냐? 그동안에 정도 있고 막 만난 시간이 있는데? 안 헤어져. 그죠? 안 헤어지죠? 7년 만났는데 이런 걸로 헤어져. 본인 같으면 헤어질 것 같아요? 안 헤어질 거야. 안 헤어진다니까. 봐봐. 헤어지자는데? 어? 헤어지자는데. 헤어지자고 그랬다고? 여자친구가 헤어지자. 왜 안 헤어지? 왜? 미안하다고 보내봐 일단. 잠깐 전화 한 번만. 전화 한 번만. 왜? 형 차단하면 어떻게 되지? 바로 넘어가지. 그렇지. 어. 어 지금 그래. 여자친구가 차단한 거 같은데? 그냥, 어? 저분 말 안 듣고, 어? 바로 연락을 했었으면은 뭘 왜 고개를 끄덕여요? 그럼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. 야, 준빈아. 아, 그러면은 형이 이번엔 형 말 들을 거야? 형이 도와줄게. 어떻게? 가만 있어봐. 저기 아까 뭐 좋아하신다 그랬죠? 500. 500 전에. 꽃이요? 뭐해? 어? 왜? 꽃이래. 어? 꽃이래. 꽃이래? 자기 꽃이래. 아 자기 꽃이래? 그래 오래 꽃이로. 아 보성형 막 괜찮잖아. 어? 보성형 이쁘잖아 지금. 의리? 남성 호르몬만 많을 뿐이야. 아름다운 여성이야. 진짜? 그래. 자신감 있게 가. 내 스타일 아닌데 가야 돼? 아이씨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내가 바바리 또 성공할 거 아니야. 바바리 누나가 더 좋은데. 뭐라고? 어? 나 가죽 알레르기. 아 저거 내장가? 해? 고. 아프면 또 치유해야 돼. 아이 그럼. 꼬시래잖아. 어. 그래? 그래. 제가 지금 상처를 입었거든요. 저의 아웃사이더가 되어주실래? 아웃사이더?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오씨. 야 남자답게 무릎 꿇고. 어? 남자답게 멋있게 무릎 꿇고. 멋있게? 멋있게. 아이씨. 뭐 잘못했어? 어? 아니야. 아이씨. 그냥 해. 줘? 그냥 줘. 야 카톡 왔는데? 뭐라고? 여자친구가 지금 10분 안에 오면 용서해 준다는데? 야야야 갈게요! 갈게! 예, 고마워! 아니 꽃 들고 나가네. 아 좋겠다 꽃 들고 나가네. 저도 꽃 들고 나가도 돼요? 저도 꽃 들고 나가도 돼요? 아 돼요? 가시죠. 가시죠. 가요. 제가 꽃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? 보성형. 네.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? 왜 없어요? 나 만나려고 없나? 야, 왜 그냥 와? 야, 왜? 내 여자친구랑, 형님 여자친구랑 같이 왔던데? 아, 가자. 아, 미안해요.